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그렸죠? 네, 고래까지 그려봤었어요. 우리 지금까지 몇 가지 동물을 그려봤을까요? 네, 여섯 종류나 그려봤어요. 재미있었나요?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예요. 아쉽지만 마지막 이야기까지 잘 들어줄 거죠? 네,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고래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. 올라오니 아주 멋진 섬이 나타났어요. 친구들은 다 같이 섬으로 이동했어요. 기린은 말했어요. 나는 앞을 못 보는 게 싫었는데 너희들과 함께여서 이젠 괜찮아. 원숭이가 말했어요. 나도 다리가 불편한 게 싫었는데 이젠 그래도 괜찮아. 사자도 말했어요. 나도 뛰지 못하는 게 싫었는데 이젠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. 앵무새도 말했어요. 나도 날지 못하는 게 슬펐는데 너희와 함께라면 날지 못해도 괜찮아. 오늘은 섬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살짝 울퉁불퉁하게. 이렇게 그려주고요. 위에는 풀인 거예요. 섬 옆에 이렇게 물을 표시해 주세요. 여기가 전부 물인 거예요. 섬을 칠해 볼게요.
구름을 그려볼게요. 뒤쪽에도 섬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? 네, 그 다음 물감 재료를 준비하세요. 붓에 물을 묻히고